자,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먼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잡았습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걸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이거 신상 공개할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먼저 이 갓갓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초기에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N번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네. 초기에는 뭐 와치맨이나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인지 아니면 그 뭐 서로 주고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시스템 말하자면 그 차별을 두고 하나하나씩 그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그 인적 사항 같은 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알려졌고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괴인 조주빈하고 다른 어떤 밑에 있는 어떤 조직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일 것이다. 네. 그 시스템 자체, 운영 시스템 자체를 허니 꿰뚫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지 범단, 범죄단체 조직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갓갓이라는 인물이 이제 문모씨라고 24세인데 갓갓이 처음에 그 음란물 청소년 그 착취물이라든지 성년 착취물을 처음으로 이제 개설을 해서 네. 그 N번방을 개설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지빈이가 그 갓갓이 했던 그 행동을 따라서 돈을도 추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음란물 영상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시킨 데 채취된 사람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뭐 인터넷을 이용한다거나 뭐 그때 뭐 소라넷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그런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인 뭐 지금 카카오톡 같은 텔레그램 채팅이죠. 예, 예. 이걸 이용해서 음란물을 유포한 성착취물을 그렇죠. 최초 시도자군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차이는 이 사람은 문화상품권으로만 받고 예. 흔히 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까지는 하지 않은 그 구조는 조주빈과 그렇죠. 이후에 만든. 조주빈이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 그전에 박사방 만들었던 게 조주빈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이기야? 예, 예. 이기야, 붓다. 붓다. 뭐, 예, 많죠. 여러 가지. 뭐 많아요. 사람이. 예. 그 주변들은 이제 일종의 역할을 분담시켜준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직접 오프라인에서 협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일종의 조직원들이었고. 갓갓은 갓갓과 조주빈은 아마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갓갓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을 때 네. 조주빈이 그것을 이제 벤치마킹한 거예요. 벤치마킹하면서 갓갓은 혼자 했다고 보고 있지만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하를 둔 거죠. 우리가 지금 범죄단체 조직을 하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거기에 붓다라든가 그런 그 이기아라든가 이런 조직을 둬가지고 남의 인적 사항을 뽑아 온다든지 네. 아니면 돈을 같은 거를 유통시키게 자금치어 썼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던 거는 조주빈이고. 갓갓은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그 성 착취물을 그 성년 미성년자한테 협박을 해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방울을 개설했다. 그러니까 그 방이라는 게 비밀방 아닙니까? 우리는 네. 못 들어가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방. 그러니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 만든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 창출한 거는 조주빈이다. 네. 그러니까 조주빈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잡았다고는 하지만 갓갓은 잡기 힘들 것이다. 베일에 쌓여 있다더라. 뭐 고등학생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갓갓이 한 행태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형태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IP 추적을 안 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고 문화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그러니까 욕심을 상태. 욕심을 덜 버렸다? 예, 그런 상태인데 대신에 갓갓이 중요한 것은 원래의 모듈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파생된 게 조주빈이라고 하면은 다른 제2의 조주빈, 제3의 조주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드를 이용해서 다른 쪽의 어떤 비밀 채팅방을 통해서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까이서 잡음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카카시 자기가 수능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혼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반 수학관들이 볼 때에 아 그러면은 고등학생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작년 7월부터 추적을 아이디 추적을 했어요. 예, 예. 네. 추적을 했는데 아마 경북청 사이버사대에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추적을 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카카시 문모라는 걸 특정시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당시 약간 조심스러워서 가서 긴급 체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지만 확인시키기 위해서 긴급 체포는 아시다시피 법정형으로 3년 이상 범죄면은 체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일단 소환을 한 거예요. 그 소환해가지고 9일날 소환했는데 소환했을 때 부인했어요. 예, 아니라고 예. 했지만은 담당 형사가 자료, 증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서야 나중에 오후 늦게 본인이 가까시라고 자백을 하니까 그때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환 조사하겠다니 불러서 얘기를 그렇죠. 하다가 소환은 저 출두시킨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다가 증거 자료 같은 걸 계속 내니까 뭐 인정을 한 거죠. 네. 이게 그거를 이제 일종의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아마 소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증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그 화면상에 나타나는 각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수사기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좀 정교하게 경북청에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상 공개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번 결정이 났을 겁니다. 1시에 예. 오늘 심사 그 공개를 하는데요. 예. 지방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7명이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 4분이 찬성을 해야만 공개를 하는데 예. 전번에 알다시피 조주민이라든가 붙더라든가 신상공개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맞추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신상 공개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피의자에 비해서 조주빈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그 밑에 있는 피의자가 공개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면 이건 공평성이 더 안 맞는 거죠. 지금 1시 16분 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결정이 그렇죠.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려했던 몇몇 특정했던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료 회원들 공개해야 된다. 여기도 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20만이다, 25만이다 말하고 있는데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지는 못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회원에 가입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로 그 아동 성수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지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그 조주빈이라든지 뭐 각각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범 관계냐까지는 네. 모르지만 공범 관계라고 한다면은 신상 공개는 가능은 한데 단순히 소지로 한다 그러면은 신상 공개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예. 지금 법률상으로는 소지만은 처벌이 안 되죠. 바뀐 법으로는 처벌이 되지만 아니 네. 아동 청소년 범죄물은 소지를 처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죠. 지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그 이 사이버상에서 네. 어떤 행위를 했는가 말하자면 그거를 같이 일종의 시켜갖고 돈 주고 시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되는데 네. 좀 애매한 상황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혐의의 규명 이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텔레그램 이용해서 성착취물 같은 것들 공유하고 이런 방들은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잠잠했다가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에 불꽃이라는 거 아시죠? 대학생들이 만든 거 추적단. 네네네. 거기에서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디스패치라든지 다른 방으로 옮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지만 은 없어진 건 아니고 방을 바꿔서 다른 옮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착취물이 올리고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디스코드라는 곳으로 이제 이 자체를 옮겨가는 거죠. 디스코드로 옮기고 또 다른 어떤 비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디스코드라는 게 뭐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이제 텔레그램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아, 또 그런 채팅방 네, 보안성이 더 높은 SNS이죠. 예예. 네, 그거는 거의 미국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압축 파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일종의 보따리 장사처럼 네. 풀었다가 넣었다가 하는 것을 게릴라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다 싹 잡아드려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텔레그램 박사방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거 운영했던 사람들, 잡았던 사람들 보니까 10대도 있고. 10대도 있죠. 20대도 있고. 근데 정작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은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들이 이제 일종의 10대, 20대들은 그 일종의 재미로, 범죄를 재미로 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범죄 하위 문화 말씀드린 거고, 예, 예. 초포식자들의 범죄 하위 문화하고, 그들의 수요자들이 30대인 형태가 되죠. 오히려 10대,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은 이런 영역에 대단히 익숙한, 사이버 공간 영역이 익숙하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활용을 하면서 30대,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면서 움직이는 운영 형태가 지금 이 박사방의 성착취방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성착취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속을 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네.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수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으로 옮겨서 계속 한다 하더라도 아마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그 시청자 즉 시청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수사 할 거예요. 인원이 만약에 뭐 회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은 끝까지 시작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지금 상으로서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은 이제 일종의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쪽으로도 변화. 지인 능욕. 지인 능욕. 예,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얼굴만 바꿔치기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예, 얘기했던 예, 것처럼 예, AI로 얼굴을 예, 예. 바꾸는 형태처럼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형태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일종의 조금 형태를 바꾼 거죠. 가장하는 거죠. 네. 잠깐 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단속이 좀 덜해지면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게릴라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네. 이건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주빈이라든가 각각만 잡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이전부터 무언가 범죄가 성 관련해서 나오고 이걸 잡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형태 아니면 이런 또 그걸 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뭐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여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할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시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죄학의 최근의 형향은 범죄는 언제나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 감시체계죠. 감시체계가 예. 중요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감시체계죠. 네. 그래서 여성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담 부서가 있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그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그것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리고 발문세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제 여론 때문에 확 했다가 뒤에는 안 할 거잖아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은 네. 그 범죄는 숨어 있을 뿐이지 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분명히 확실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이 범죄를 근절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 사건을 해서 수사기관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역할이 컸기 때문에 네. 그런 범죄를 기법도 개발을 했어요. 예.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고 일반인들 보기에 어떻든 간에 성인 성착취물이건 아동 성착취물이건 제작 배포는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네. 단지 성인물을 소지하거나 영상 시청하는 건 처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동 청소년만큼은 시청만 하면 처벌 않지만 네. 소지를 하면 처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일부 내가 알기로는 여론 때문에 많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아동 성착취물은 내가 소지하면 처벌받는 거라는 다 알게 됐거든요. 예. 해서 성인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사회적인 인식도 됐고 수사기관도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수사기법도 개발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최소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수사 할 것이고 아마 이제 시민들도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줄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드는데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앞서서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전담부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담부서라고 하면은 디지털 성범죄 여기만 좀 특화된 전담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성계에서 원하고 전문가들도 원하는 것은 예. 글쎄요.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국 정도의 조직과 인력이 별도로 편제된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이버 수사대는 이것만 할 수 없거든요. 사이버 그렇죠. 안전과는 예, 예, 다른 예. 형태의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데 다른 사건이 터지면 사실은 어쨌든 좀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때는 좀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도의 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형태의 수사국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개성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외국 미국 영화 미드를 보게 되면 성범죄 수사대가 있어요. 네. 사이버 수사대는 성범죄도 수사하지만 사이버 전체를 수사하기 때문에 또 아동 청소년과가 있거든요. 예, 예. 아동 청소년과에서도 성범죄 수사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성범죄만큼은 따로 독립시켜서 수사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인원하고 자원이 좀 필요하고 그런 걸 정부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성범죄만 전담하려고 한다면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따로 독립시키면 가능은 해요. 네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결해야 저야만이 가능하다. 이게 미국의 FBI에서는 예. 아동 성범죄는 가장 1순위입니다. 국제 테러와 거의 동급으로. 국제 테러와 동급으로 네, 취급을 한다. 말하자면 알카에다 수사하는 것만큼의 아동 성범죄, 아동 디지털 성범죄를 그렇게 우선순위 놓고 합니다. 연방에서 다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중요도, 그러니까 위험도와 중요도를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냐 이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범죄들이 솔직히 놔둔 거 아니냐. 예. 사회적으로 분명히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분명히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참 공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앞서서 사이버 수사대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인원도 사이버 수사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해가 다르게 사이버 수사대가 필요한 상황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의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사이버 통해서 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쪽으로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려고 하면 독립적인 수사 파트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높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5대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 강, 조직폭력, 마약 같은 경우에 직접 강력 형사들이 부딪혀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사이버 범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림자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경찰에서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강력 범죄라든가 일반 범죄도 중요하지만 네. 사이버 범죄만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을 좀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8213님 N번방 참여 회원 모두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님도 관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 수위를 많이 높여야 합니다. 6135님 학교에서 성범죄된 교육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죄의식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함부로 막 여기 뛰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과 시달림을 당해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하루 만에 14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김은배 팀장께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우이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 지난 4월 21일 날 그 아파트 주민은 이제 A씨라고 칭하는 A씨의 예, 예. 차를 이제 주차란이 심하니까 차가 있었는데 경비원 피해자인 경비원 분이 차를 이제 이렇게 밀은 거예요. 차를 대기 위해서. 이중주차되고 하니까 빼주고 할 때 이제 밀었는데 도와주시죠. 그 가해자인 A씨가 보고 와서 내 차를 왜 밀냐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를 시켰는데 예. 너 왜 또 밀어. 트집을 잡은 다음에 그 경비원 그 피해자를 구타를 하고 그분을 관리사를 끌고 가서 하는 말이 해고시켜라 사표를 받아라. 아니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주민협회 회장도 아니고 권리하면 될 거를 사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던 거예요. 폭행도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간 또 있다가 27일 날 또 그 경비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가는데 따라가서 화장실에 가둬 놓고 폭행을 시작했어요. 가둬 놓고요? 예, 폭행을 했는데 코뼈가 부릴 정도로 맞았으니까 상해를 당한 거죠. 그렇게 한 거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고소가 됐는데 5월 10일 날 오전 2시에 그 경비원인 그 피해자분이 그만 유서를 써놨어요. 네. 억울하다는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폭행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말 들어보면 확인된 폭행은 21일 날하고 27일인데 그 중간에도 계속 욕설과 모욕 폭행이 있었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 4월 21일 건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폭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근무하시는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 몰아넣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CCTV를 확인하고 CCTV 없지? 없는 곳으로. 네, 네 그렇죠. 그 CCTV 없지 들어가서 거기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 안 좋은 CCTV 범행이죠. 없는 곳을 골라서 그렇죠. 거기에서 폭행을 했다는 건 우발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의적인 거죠. 그렇죠. 우발적인 거죠. 거기가 화장실에 CCTV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폭행을 했고 그걸 또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지능적인 형태의 범행이 된 거죠.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참 경범 분께서 얼마나 그 모멸감에 시달렸을까 생각하면 섬뜩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해자가 50대고 그 피해자분이 50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한 9살 정도 돼서 체내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을 모욕한 뿐만 아니라 예.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너 내가 애들을 동원해서 가만 안 두겠다. 그렇죠? 그리고 너 손해배상 물리겠다.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그런 위협도 당하지만은 또 재산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물어야 되나 그런 심적 압박이 엄청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아시겠지만은 경비하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경비 아니 그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민들이 갑으로 가반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경비원 같은 분들도 주민들한테 잘 하거든요. 말이라든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으로 개입하니까 그게 너무 정신적인 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이 그 피해자의 형님께서 오늘 뭐 아침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걸 봤을 때 네. 관리소장은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장 위고 예. 그 밑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사실은 아마 하청을 줬을 그 회사 인력 파견 회사겠죠.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소장도 사실은 입주민이 문제 제기하고 입주민과 이 경비원의 사이에 문제니까 개입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게 혹시 좀 서운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사실 경비원의 위치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지위의 문제.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이러는 걸 뭐 저항을 또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게다가 이제 앞서서 입주민과 경비원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입주민이 아닌 거 아니에요. 특정한 입주민 한 명이 이런 행위를 벌이고 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문제가 목소리 크고 조금 일종의 무례하게 구는 입주민들 때문에 네. 경비원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시죠.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선량하신데 네. 꼭 이런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그 민원을 받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되도록이면 무마하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 가해자는 지금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가해자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거기에 흘러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일단은 폭행을 했어요.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죄이기 때문에 네.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협박도 했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또 500만 원 이하 벌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포감금도 가능한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뭐라고 뜨셨으니까 예. 그럼 그건 5년 이하 7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제목 따라 쭉 정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다 통 합쳐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가장 큰 범죄 있지 않습니까? 7년이야? 근데 이제 벌금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합의를 한다든지 처벌받게 되면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집행유예. 이분이 전과가 없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이건 악질적인 범죄 아닙니까? 예, 예. 약한 사람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약하다는 걸 알고 그걸 노리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죄질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네.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또 아무리 그래도 고용인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때릴 생각을 합니까?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데 경비원을 폭행하고 층간소음 해결해 주지 않는 데 그렇죠. 경비원을 폭행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네. 지금 이런 그 경비원에게 가해지는 폭력 이런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민하고 살 관제가 2,923건이 다 있어요. 3,000건 돼 있죠. 그리고 예, 예. 그중에 73건 정도는 경비원 상대로 폭행이나 폭행한 사건이거든요. 폭언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신고나
처벌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친구 하나 참고 넘어간 분들이 얼마나 상당히 많겠죠. 사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 분들이 많이 줬습니다. 알다시피 요즘 자동화되는 바람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비원 분들이 굉장히 배려를 하거든요. 겨울에 따뜻한 옷 전다든지 더운다나 주차 문제에도 부탁도 드리고 또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이제 분리배출할 때 항상 그거 하잖아요. 도와주기 예. 때문에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고마운 분들한테 이렇게 갑질을 하고 때리고 그거로 인해 가서 자살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분들의 지위는 감시 단독 단속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근로기준법에 이 예외지가 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경비업법도 아니고 근로기준법도 아니고 지금 여기 저기 그 이런 형태 때문에 사실 좀 가장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는 네. 관리사무 같은 입주민들하고 충돌이 됐을 때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이들을 해고하고 하청을 취소하는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비원분들이 자기들이 을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이고. 다른 형태의 참. 어떤 형태의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한 그 결과가 사실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망한 경비원분이 숨지기 전에 자신의 형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때린 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듣고 싶다. 참 아이고 참 명복을 빕니다. 6503님께서 갑질한 사람한테 그에 맞는 처벌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0925님 저도 경비원입니다. 다 말을 못할 뿐 이런 일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전국의 수많은 경비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